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리뷰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에뛰드에서 출시된 요 허쉬 팔레트 두 가지를 모두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얘네가 출시되기 전부터 딱이 패키지를 보고 제가 허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초콜릿도 엄청 좋아하고. 아, 이거는 꼭 사야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상세 페이지도 안 보고 일단 구매를 했어요. 제품 받아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쓴뭐 후기나 리뷰 참고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한 후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귀여운 패키지의 허쉬 팔레트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더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에 출시된 허쉬 팔레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원래는 이 오리지널만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쿠키앤크림이 패키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안 사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두개다 질러버렸고, 먼저 이 오리지널 팔레트부터 색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레트는 이렇게 6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트한 컬러 4개랑 펄이 들어있는 컬러 2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오리지널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붉은기가 많이 감도는 초콜릿 색상의 팔레트예요. 그리고 이 쿠키앤크림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오리지널 팔레트보다 훨씬 더 채도가 낮고 좀더 뽀얗고 약간 노란빛이 감도는 그런 컬러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매트한 컬러 4개랑 펄이 들어간 컬러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말 쿠키앤크림 컬러 그대로 넣어놓은 이 컬러가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리지널이랑 쿠키앤크림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오리지널은 붉은빛이 진짜 많이 돌고 쿠키앤크림은 정말 아이보리 약간 노란빛이 정말 많이 도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두 컬러 중에서 누구나 무난하게 데일리로 가장 활용도 높게 쓸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오리지널 컬러일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 딱 받아서 포장을 뜯고서는 사실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내가 너무 잘 샀다. 너무 귀엽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써보니까 아쉬움이 훨씬 더큰 제품이었어요. 사실 두개 다. 일단 먼저 제형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약간 촉촉한 느낌이 나는 좀 습식 같은 그런 느낌의 가루타입 섀도우거든요. 그런 약간 촉촉한 습식 같은 그런 제형의 섀도우들의 특징이 뭐냐면 발색은 굉장히 높게 잘 되는데 블렌딩이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1차적으로 발색이 너무 안 돼요. 특히 이 쿠키앤크림이 정말 심했어요. 아무래도 오리지널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컬러가 좀 어둡고 채도도 높고 진짜 초콜릿 톤의 그런 컬러들이라 그런지 발색이 막 엄청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도 그냥 뭐 평범하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쿠키앤크림 같은 경우에는 뽀얗고 좀 밝고 약간 채도가 낮은 그런 컬러여서 더 발색이 안 된다고 느꼈던 거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답답할 정도로 발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손목에 발색을 할 때도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씩만 덧발라서 발색을 해도 어느 정도 컬러감이 나왔는데 쿠키앤크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컬러를 네다섯 번씩 덧발라도 카메라에서 컬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도 내가 봤을 때도 이게 발색이 제대로 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펄이 들어간 컬러들의 경우에 펄 날림이 굉장히 심하고 브러쉬로 발랐을 때 전혀 밀착이 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한이 아이 메이크업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 펄이 들어간 컬러를 브러쉬로 올리면 정말 예쁘게 올라갈 것 같아서 브러쉬를 사용해서 올렸더니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펄이 그냥 어쩌다가 얹어진 느낌으로 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손가락으로 얹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브러쉬에는 이 펄감이 묻어나지만 그 브러쉬에 묻은 게 피부로는 안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팔레트에 들어있는 이런 어두운 펄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브러쉬로 발랐을 때펄 날림이 굉장히 심하고 분명히 양 조절을 해서 눈 위에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밑으로 까만 얼룩이 후두둑 떨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굉장히 아쉬웠고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하자면 그래도 이 오리지널 팔레트가 좀더
발색도 그렇고 컬러감도 그렇고 사용하기에 무난할 것 같고, 이 쿠키 앤 크림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포장용으로 이 쿠키 앤 크림 케이스를 너무 갖고 싶어서 한다면 뭐 말리지 않겠지만, 이거를 실제로 일상에서 데일리로 매일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다 그러면 저는 좀 말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것 같지만, 다른 분들 리뷰를 보면 또 좋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화장품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른 거니까,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면 다른 리뷰도 많이 찾아보시고, 직접 테스트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까지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